정부가 인터넷 중독 치료와 예방 교육 등에 올해 147억 원을 투입합니다. 미래창조과학부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는 부산과 울산, 전북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민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올해 146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런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55% 늘어난 것으로 예산 대부분은 상담 등을 통한 인터넷 중독 치료와 청소년과 영유아, 부모를 위한 예방 교육에 쓰입니다.